그러면 이 원큐는 왜 과연 리니지를 안 접고 지금까지 하고 있냐? 잣 같아.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 하고 있는 나도 잣 같아. 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 반가 반가. 리니지 방송하면 재미있나요? 리니지가 그나마 오래됐잖아. 22년이 넘었잖아. 그러기 때문에 그 추억과 옛날 이 감성 그런 게 젖어 있어가지고 막 적어 했는데, 그러면 이 원큐는 왜 과연 리니지를 안 접고 지금까지 하고 있냐? 솔직하게 말하면 리니지 좋아서? 네, 좋아서도 있지. 너무 재밌게 했던 기억들, 추억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너무나 재밌게 했던 어릴 때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없는 거 있는 거 다 털어서 전섭 1위도 해보고, 또 전섭 1위를 몇 년 수년간 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못 버리게 너무 깊이 온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 이 원큐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줄게. 왜 접지 못하고 맨날 하면서 욕을 하느냐. 진짜 아주 이유는 단순합니다. NC가 이런 거를 아주 교묘하게 잘 엮어서 사람들을 나가질 못하게, 물론 없어서 빚쟁이 되고 어쩔 수 없이 접는 상황이 나오지. 자, 보시면 아주 단순합니다. 자, 요거 하나에 1500만원입니다 팔짜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1500이야 그럼. 자, 애시당초 리니지가 나오면서 이게 몽창 나왔으면 아마 다 접었을 거야. 어떤 미친놈이 2만원 돈을 써? 안 쓰죠. 안 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써? 자, 처음엔 안 그랬어요. 처음엔 소소하게 여러분들 기억할 거야. 6짜리만 차도 우아했습니다. 축도 아니고 그냥 6짜리만 차도 우아했어요. 7은 거의 지금의 8보다 더 높다 보면 돼. 그리고 젤 캐시템이 시작된 게 뭐냐면 저거예요. 스턴내성 티, 뭐 홀드내성 티, 마방 티. 이 스턴 티라는 걸로 캐시템이 거의 시초야. 근데 이게 거의 돈 많이 써봐야 100만원 이내에 다 9짜리를 띄울 수가 있었어요. 9짜리 플러스 9를. 사람들이 하면서 그래 이 정도는 괜찮지 했는데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갑자기 티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반지가 나오고. 반지 하나 6 띄우려면 6 띄우는데 기본 100만원, 7 띄우려면 500만원이 들어갈지 1000만원이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도 기본 어느 정도 띄울 수 있는 확률을 500으로 봐. 7짜리가 이거를 이제 계속 이걸 내놓다가 그 힘들게 다 했어. 근데 어느 순간 또 이벤트 같은 걸 내서 6짜리까지 뜨는 뭐 보호주문서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7까지 띄웠고, 그러면서 이 6짜리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7 띄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새끼들이 합성이 되게 7짜리 두 개를 가지면 축이라는 걸로 바꿔줬습니다. 축 아이템으로. 옛날에도 축이 있긴 있는데 축하고 경하고 해봐야 방어 1, 2방 차이밖에 없어서. 게임 아이템의 옵션은 게임사에서 만드는 건데 이 옵션을 너무나 터무니없게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안 할 수도 없고 접을 사람들 접고 떨어진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진짜 심해진 게 리니지 M 나오고 이후부터. 처음에 리니지 M 나온 다음에는 리니지 M에서 쭉쭉 빨아제꼈는데, 그러다가 리니지 M에서 갑자기 리니지에도 같이 빨아제끼더라고. 한동안 진짜 캐시템 안 팔았었거든. 근데 갑자기 리니지 M에서 또 리니지하고 그냥 돌아선 게 아니고 같이 리니지 M에서도 빨고 리니지에서도 빨고 존나게 빨더라고. 그러더니 이게 뭐 집행검 뽑기가 나오질 않나, 갑자기 갑옷 뽑기가 나오질 않나. 옛날에는 그래도 집행검 이런 거는 유저들이 만드는 거라 다 한 막 나바 릴 돈다고 말해가지고 진짜 사냥을 여러 명 거의 한 파티 한 혈맹이 거의 서버에서 제일 센 혈맹들이 라바야 던전이란 곳에서 사냥을 진짜 그 집행검의 재료를 모아서 그것도 띄워가지고 그 힘들게 만드는 게 집행검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집행검의 가치가 너무 높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집행검, 그렇게 만들기 힘든 집행검을 갖다가 뽑기로 내놔버린 겁니다. 존나 어이없었죠. 집행검 뽑기가 나와버렸다. 그러면서 이게 진짜 왜 리니지를 접지 못하고 계속 하냐면 1500만원, 3000만원, 4500만원, 6000만원, 7500만원, 9000만원, 1억 500, 뭐 드상은 뭐 말할 것, 대충 1억 잡을게. 그럼 대충 2억 정도를 썼잖아, 게임에. 2억을 썼잖아요. 자, 2억을 썼으면 NC에서 내일 캐시템을 500만원짜리 팔어. 그 어떤 걸 택할 거야? 캐릭을 이거 버릴 거야? 에? 캐릭 버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500을 써야 되는 상황이 나와. 이 500만원 때문에 캐릭이 쉽게 말해서 하나가 이빨 빠져버려요. 하나가 조금 부족, 이500 때문에 부족해버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야. 근데 지금 요런 식으로 왔는데, 지금 한 2천만원에 3천만원 이 드상값을 써야 돼. 두 달 동안 더 쓸 수도 있어. 쓰겠지. 한 5천만원 써야 되겠지. 지금 하고 있는 이 경험치 이벤트가 진짜 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느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NC에서 유저한테 야 돈 내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내놔, 없어? 접어 이 새끼야, 꺼져 이 씨 새끼야, 이런 느낌보다 더 셉니다 지금. 나는 근데 내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 때문이지,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서지. 내가 물론 뭐 발판 팔고 뭐 마우스 팔고 키보드 팔아가지고 번 수익도 있지만, 어쨌거나 내가 또 여러분 때문에 방송을 하면서 그런 개발도 해서 또 쉽게, 나는 모든 이 장사 부분에서는 수익이, 예? 뭔가 뭐 물건을 판매하려고 개발을 했어. 제일 큰 게 뭐예요? 물건 개발이야? 아니야. 광고라는 게 제일 커요. 홍보, 광고, 마케팅, 이게 제일 큽니다. 아무리 물건 좋아도 광고 안 되고 마케팅 안 되고 사람들한테 안 알려주면 안 팔려.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기계를 좀 만들 줄 알고 우연치 않게 이 게임도 좋아하다 보니까 키보드, 발판, 마우스 이런 거를 만들어서 광고 자동적으로 되지. 또 우리 여러분들이 게임 보는 이 게임 거의 연관성이 100%야.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과금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게임이 나와도 과금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지.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입장이야. 이게 2억이 2억 500이 되고 또 다음에 100만원짜리 나오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또 써야 돼. 그러다 보면 2억 600만원짜리 캐릭이 되고, 그러다가 뭐 한 번씩 뭐 드상 ㅅ야 드상 하루에 500만원씩 먹어 안 먹어? 접어, 이런 느낌이라 어쩔 수 없이 또 먹어야 돼.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야 지금. 아, 내가 이거 먹으면 98렙 되겠구나, 내가 이거 먹으면 99렙 되겠구나, 아 레벨업 너무, 이거 리니지 레벨업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잘 오른다, 너무 좋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진짜 개 X같아가지고 먹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드상 하루에 500만원 먹어도 어쩔 수 없이 먹는 겁니다. 좋아서 먹는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잣 같은 게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아이템창 보세요. 이 아이템창 봐봐.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 리니지는 아이템창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자, 옛날에는요 아이템창이 이랬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아이템창을 지금 이게 현재고, 옛날에 리니지는 이랬어. 아이템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밖에 없었습니다. 12개밖에 없던 아이템창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이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24개가 돼버렸어요. 다 더블로 됐다고. 딱 두 배라고 하셨는데 안 보이는 게 또 존나 많아. 여기 뭐 스탯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엘릭서 뽑기 해야 되지, 엘릭서 20개 뽑아야 되지, 또 드상 매겨가지고 이 아인 포인트, 이 아인 스탯이라는 거, 이거 또 1단계 2단계 찍어야 되지, 거기다가 또 인형 있지. 인형이 1억이야 여러분. 인형 한 마리가 진짜 일반 사람들한테 물으면 어떤 개새끼가 인형을 1억 주고 사. 인형이 지금 이게 8천만원이 넘어요. 버프창 봐. 옛날에는 이거 여기에 하나
헤이, 용기, 실드, 힘, 덱 하면은 풀업이야. 그래 홀리에폰까지 3개, 5개 풀업이라고. 근데 지금 위에 버프창 보세요 이거. 이 버프창 봐 씨. 추억의 92방이라니 너 이거 이 캐릭 들고 이게 너 이 캐릭 들고 게임방 가지. 게임방 리니지 하는 사람 다 와서 나 집에 갈 때까지 구경해. 그 하여튼 여러분 진짜 이래서 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에? 죽지 못해가지고. 근데 이 와중에 불소에서 드상 팔았다가 요 개바가지 먹고 주식 개씨 폭락해 벌고 지금 그러더니 좀 뭔가 이 자제가 아니고 잠재가 아니고 씨 더 팔아 제껴 이씨. 에? 리니지 유저한테 너는 씨 저런 느낌이야. 완전 만발의 준비를 하고 가서 싸우러 갔다가 어? 존나 두들겨 맞고 왔어. 여기 지 꼬봉이 있어 뒤에 쪼그려 앉아있는데 그 새끼 존나 패는 느낌이라고. 맨날 꼬봉처럼 존나 도와주고 존나게 저거 하던 리니지 유저들을 웅크리고 쪼그려서 아 씨 우리 택진형님이 때리진 않을까 막 이러고 있는데 어디 가서 존나 두들겨 맞고 와가지고 존나 때리는 느낌. 아이 화풀이 하는 느낌. 지금 리니지 유저한테 잘못 걸린 거야 지금. 잣 같아.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 하고 있는 나도 잣 같아. 죄송합니다 형님.